항상 생각하자. 네가 우리지. 대전권 대신하라. 광주정권 대신하라. 세월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. 노동교권 쟁취하자. 다시 정우원 총리 임명했습니다. 세월호 천사 앞에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어떤 단 한 놈도 책임지는 놈이 없고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결코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?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? 이 꼴 보겠습니까? 조교제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며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는 짓거리입니다. 물러설 수 없습니다. 정의선다! 정의하고 장애인을 선언하라! 박근혜 정권 대신하라! 정의선다!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격! 점점 더 빼앗기고